네, 수요일에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다시 대형주단에서 힘을 내주면서 오늘 지수 강하게 올라갑니다. 간밤 미증시의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2572선 지나가고요. 코스닥 지수도 1% 가까이 올라가면서 92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함께 머니맵 통해서 먼저 종목의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지금 보는 것처럼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 뭐 2차 전지, 인터넷 이런 쪽들이 다들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이상 올라가고요. SK하이닉스도 2% 이상의 상승부를 켜고 있는 상황이고 LG화학이 5%가 넘게 올라갑니다. 또 네이버 카카오도 각각 1% 가까운 상승세, 오늘 자동차 쪽도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장 특징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강하다 얘기를 드렸는데 SK하이닉스가 바로 직전 고점이었죠. 7월 말에 고점에 거의 근접한 모습이거든요.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얼마로 잡으면 괜찮을지 지금 AI 반도체 관련주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관련해서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SK하이닉스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 게 갭상승하게 되면 좀 무겁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밑에서 어느 정도 마련해놓고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또 갭상승을 했다고 그냥 마냥 좋아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런 패턴이 뭐가 중요합니까? 앞으로에 대한 변화의 핵심이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쪽인데 지금 오늘도 엔비디아가 열리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하고 같이 손을 잡는다라는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엔비디아 영역은 지금 이제 AI가 보여주고 있는 초기 단계 학습 영역 쪽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GPU 칩 필요하고 그에 따른 또 패키지 필요하고 그럼 거기서 같이 들어가는 HBM은 당연히 누구 거? SK하이닉스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기대감은 높은 건 현실인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동향과 함께 같이 움직이는 성격은 있다고 하더라도 게다가 또 플러스 알파 AI 쪽이 아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변화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도 이제 서서히 바닥권에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 또한 가장 또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 변하면서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저희가 알고 있듯이 어떤 뭐 추세가 하나씩 그리고 뭐 어떤 계단식으로 가는 것보다 한번 변화가 됐었을 때 빠르게 주가의 반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포지션을 구축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끌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단기 시세 변화보다도 추세적인 흐름들 그리고 또 반도체 변화들을 몸소 안고 보시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요? 네. 네. 목표가는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끌고 가다 보면은 항상 고점에서 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목표가. 네. 그러면 지금 시총 기준으로 봤었을 때 네. 지금 해봐야 이제 한 100조도 안 되는 가격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HBM이 보여주는 것과 잡치게 되면 한 뭐 15만 원은 그냥 단순한 계산만으로 하더라도 가뿐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일단은 사이클의 변화까지도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섹터는 아니다 보니까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AI 반도체 관련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쪽은 좀 더 이렇게 길게 한번 끌고 가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개장 특징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자율주행차, 스마트카 관련 섹터가 정말 강합니다.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 상한가 가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간밤에 7% 정도 오른 영향도 있겠지만 현대차 쪽에서도 연말에 레벨3의 이 자율주행차 상용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 내놨거든요. 이쪽에서도 종목이 너무 많아요. 이거 옥석을 어떻게 가리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시점에서 현대차의 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의 강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일단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상용화되기 시작해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부품 중에서 뭐가 가장 많이 들어가야 될까요?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보다, 센서, 네. 뭐 카메라, 네. 라이다도 들어가긴 들어갈 텐데, 일단 그 변화의 핵심으로 보게 되면 생각보다 많아지는 카메라가 또 핵심이겠죠. 예, 그런 쪽에서 지켜는 보시되, 이제 아직까지 자동차 쪽, 전기차 쪽,
이쪽 관련된 모멘텀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변화들은 그대로 또 기대감만으로 가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대감이죠. 그다음에 상용화 되면서 진짜 잘 팔리기 시작했었을 때 나오는 추가적인 실적의 변화는 그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위축됐던 특히 이쪽 계열 보게 되면 이번에 자동차 부품주가 하락하면서 거의 똑같이 또 같이 낙폭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모멘텀과 함께 회복하는 정도라고 보시면서 추가적인 변화는 아직까지는 또 이제 실적이 확인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염두를 해두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만약에 고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물론 이제 오늘 말고 좀 조정이 나오게 되면 모트렉스라든가 또 아까 카메라 얘기를 잠깐 드렸었죠. 그러면은 카메라와 관련된 쪽에 강자 퓨런티어, 뭐 세코닉스 이런 정도의 흐름들 뭐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기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퓨런티어도 많이 올라가고요. 이런 퓨런티어, 세코닉스 같은 카메라 모듈 쪽도 좀 같이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동차에서 이제 많은 부분을 또 앞으로 담당하게 될 부분들 얘기해 주셨고요. 관련해서 아무래도 종목이 참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실적으로 직결될 수 있는 쪽을 좀 보자라는 관점에서 얘기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바이오 플러스 보도록 할게요. 바이오와 화장품이 합쳐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가니까 주가도 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먼저 어떤 기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바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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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줄이는 MZ세대에 맞게 알겠습니다.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바플. 예. 네. 바이오 플러스는 HA라고 하는 하이알루론산 쪽의 강자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데 매출의 한 74%는 거의 그 하이알루론산으로 이용한 필러죠. 예, 그쪽에 강점을 갖고 있고요. 그 밖에 유착 방지제, 관절 조직 수복제, 방광용 조직 수복제 뭐 이렇게 수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좀 약간 채워 넣는 그런 어떤 인체 쪽에 약간 대체제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생체 연골 대체제 이런 쪽까지도 계속 이어가는데 아직 매출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편은 아니라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보완해가면서 가는 흐름들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나오는 또 새로운 또 신규 사업들 그리고 또 지금 보여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쪽에서 성과 나올 수 있는 부분들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에 플러스가 될 만한 그런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이게 바이오 코스메틱 브랜드라고 하는데 보닉스라고 하네요. 네, 참 이름이 정겹네요. 보닉스. 예. 네. 이쪽이 바이오 코스메틱, 그러니까 한때 그런 게 많이 유행했었죠. 더마 코스메틱. 그러니까 약간, 바이오 쪽 또 제약사들이 화장품을 출시한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필러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하이알루론산을 활용해서, 화장품을 만들었다는 쪽에서, 코스메틱 브랜드 보닉스가 출시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하반기에서도, 그러니까 올해 말인가에 이제, 그러니까 올해 이번 9월달이죠. 9월달에 출시가 되면서 이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들인데 그 밖에 또 체크해야 될 게 신규 사업들도 꽤 있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파이프라인 쪽에서 신규로 차세대 보톨리늄 톡신에 대한 변화를 끌어가겠다라는 쪽인데 이런 거 성과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다음 어떤 보톡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겠죠. 게다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차세대 비만 당뇨 치료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시장에서는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찾기에 열일하고 있는데 이쪽에 성과가 나왔었을 때 주가에 대한 변화들도 당연히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뭐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있는데 이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앞으로 성과가 나오는 대로 주가에 대한 흐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해외 진출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중국 쪽의 화장품 사업 좀 네. 키울 것 같고요. 미국의 현지 법인 설립해서 이 부분도 성과 내겠다는 입장이고 지금 이제 브라질 쪽에서는 지금 국가 위생 감시국 쪽에서 품목을 허가 받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국내에서 임미용 기기도 그렇지만 어떤 임미용 관련된 쪽에 하나의 보톡스 관련된 쪽들도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하나의 진출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해외에서 진출하면서 또 성과를 잘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미국, 브라질 등등이요. 그러면 실적도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좀 나오고 있나요?
네,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최근 들어서 임용기기부터 이 관련된 쪽이 리오프닝 효과와 함께 실적을 이번에 잘 보여줬다라는 쪽인데 상반기 잘했으면 하반기도 잘하겠죠? 네. 네, 그래서 그와 같이 연결됐을 때 올해 영업이익을 한 350억을 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들 확인됐는데 지금 이제 시총이 한 4,500억이 넘어가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일단 실적 대비 비싼 살짝 뭐 비쌀 수도 있겠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 같은 동종 그룹 쪽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거 대비해서는 여전히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 확인되고 이 확장세가 확인되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탄력들은 좀 더 보일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 궁금했습니다. 네, 지금 패턴이 최근 들어서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또 테마주 때문에 한번 움직였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초전도인지 뭐 그쪽에서 네. 관련된 뭐 또 회사에 투자했다고 하면서 또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이제 매물을 소화를 할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확인되게 되면 자체적인 변화로 인해서 레벨업을 계속 시도할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아마 지금 지난 고점대 부분이 10,000원대 정도까지라도 실적 변화 가지고는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7,3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 주가는 10,000원이고요. 손절가는 7,3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감기가 지금 심하게 걸려서 코랑 네. 목 때문에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이제 또 날씨가 슬슬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더 네. 건강관리에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보일러 관련주 얘기 주시려고 하거든요. 경동나비엔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의 강자. 이제 올 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네. 그만큼 겨울은 더 춥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리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아버님 댁에 우리 수정 앵커님 댁에 보내드려야겠어요. 예, 네. 감기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 하나 놔드려야 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성수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죠. 그런 쪽에서 변화도 한번 지켜보자라는 쪽이고 게다가 또 가정용 보일러 쪽에 한 45% 온수기 컨덴싱이라고 또 많이 광고에서 알죠, 보셨죠? 알죠. 네. 예. 열을 한번 더 대표서 이렇게 치도하고 네. 그거는 다른 브랜드 같습니다. 네. 예, 예. 아무거나 막 대시면 안 됩니다. 예. 네. 네. 그렇긴 하지만 예. 그런 쪽에서 돌아가는 요즘 대세가 연료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런 보일러 온수기가 유행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종속회사 11개를 갖고 있는데 약간 지주사 비슷한 개념이긴 하죠. 그런 쪽에서 뭐 열교환기나 버너 쪽에 경동 에버런, 뭐 경동 폴리움 이런 쪽을 갖고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런 다 모여서 실적에 대한 변화를 끌어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네. 보일러의 강자입니다. 강자.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이제 북미도 K보일러의 매력에 좀 빠졌다라는 건데 북미에서는 사실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라지에이터. 네, 그거 네. 많이 쓰는데 이제 보일러 쪽으로 좀 바뀌고 있나요? 네, 이게 써보시면 알죠. 그러니까 라디에이터로 설치된 뭐 사무실 이런 거 가보게 되면 네. 뭐 예전 건물은 땅땅땅땅 그래서 막 뭐 올라오죠. 네. 예. 뭐 치식하고 올라오고 이거 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다 감기 걸려버려요. 그래서 아 이거 공기순환이 그러니까 밑은 또 발은 차갑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봤더니 이런 뜨뜻한 그쵸. 아니 장판이 따뜻한 거 역시 건. 온돌 문화 네 이거 K온돌 네. 네 이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슬슬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해외 매출 비중이 64%가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북미 쪽만 하더라도 성과가 나오는 부분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55%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집도 다 한국 집처럼 네, 그런 건 아니겠고 네. 뭐 특별한 뭐 방이나 그런 데는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계속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회사 특징을 보게 되면 건설 경기나 아니면은 또 어떤 관련된 경기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도 미국에서 신규 주택 관련된 쪽은 쇼티지를 보이고 시작하다 보니까 네. 이쪽이 또 어느 정도 금리가 안정되기 시작하게 되면 활발하게 이어졌을 때 또 성과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변화의 흐름들이 높은데 그동안에는 실적이 고생했던 흐름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느 정도 높다 보니까 물류비 많이 들어가죠. 뭐 인건비 들어가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부담감이 있었지만 이게 안정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은 코스트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실적의 가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북미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가오는 쌀쌀한 계절 그리고 겨울까지 우리가 이 종목은 뭐 대표적인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좀 사실 시장이 어지러울 때 이런 종목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울 관련주긴 한데 네. 그게 너무 겨울 쪽에 매출이 편중돼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네. 회사가 좀 바꾸기 시작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청정 환기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또 코로나 때 많이 부각을 받았었죠. 왜냐하면 그런 걸 환기 시스템이 있어야 공기도 좀 잘 정화가 시켜서 좀 오염도 덜 되고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냉난방을 같이 결합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쾌적한 공기, 따뜻한 공기 그 계절마다 다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서 실내 온도까지 조절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변화의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앞으로 이 부분 성과 나오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돈이 되겠다 싶으니까 네. 설비 투자합니다. 네. 지금 석탄 공장에 1200억 투자해서 2026년까지 두 배로 키우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부분에 성과를 내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보일러 기술을 통해서 어떤 공조, 집안에 있는 공조까지도 책임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변화는 좀 더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따뜻하게 이제 우리 실내 공간을 잘 데워주면서 주가도 좀 데워질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보세요? 네, 이번에 1분기, 2분기 걸쳐서 실적들 비용이 많이 빠진 거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성수기까지 앞두고 있다. 그러면 주가에 대한 탄력들은 좀 더 기대가 되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지금 이제 직전 고점대로 보여지고 있는 약 한 6만 2천 원대 정도까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패턴은 지금 중요 지지권 쪽에서 딱 쌍바닥. 예,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보면 엉덩이 만들어진 패턴. 예,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움직이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쪽에 4만 7천 원을 어떤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둥근 W라고 보면 될까요? 엉덩이.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6만 2천 원, 손절가는 4만 7천 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레볼리서치 김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